앞으로는 강등이 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엇이 강등 시 점수를 대폭 조정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 시즌 스플릿 내용 그리고 현재 랭크 게임의 수준 이야기까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14.6 패치로 무엇이 바뀌는지 먼저 알아보자면 강등을 당할 경우 앞으로는 50LP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강등을 당할 경우 티어의 한 단계 하락 후 75LP로 다시 시작하지만 여기서 25LP를 더 내린다는 거죠. 이러한 패치의 의도를 보았을 때 라이엇은 조금이나마 트롤 및 랭크의 수준 관련해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24 시즌 스플릿 1의 종료가 의외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플릿 1의 종료 날짜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2024년 5월 14일 23시 59분 59초로 두 달 채 남지 않았으며 스플릿 2 시작 날짜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2024년 5월 15일 12시 00분 00초에 시작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랭크 등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 대두되었던 문제지만 최근 들어 더더욱 랭크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도와 현재 2024년도 상위권 티어의 분포도만 비교해봐도 2021년도에는 다이아 약 5만명, 마스터는 3천명이 존재했지만 현재 2024년도 다이아는 약 10만명, 마스터는 무려 16,000명으로 그 숫자가 대폭 상승한 걸 확인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저들은 단지 숫자만 증가한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티어를 올리기 쉬워 현 랭크의 환경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미 프로 선수를 포함한 상위권 유저들은 과거에 비해 랭크 게임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 연습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박치기 게임이 되어버렸다라는 등 현 랭크 상황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더욱 늘어나는 어비징 작업들, 각종 제재에도 줄지 않는 트롤 현상, 티어 간의 장벽 완화로 생기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판국인데 라이엇은 최근 들어 승리 시 획득할 수 있는 대폭 상승된 LP 시스템의 도입 사례, 승급전 삭제, 심지어 승격전까지 삭제하였고 10회의 배치고사마저 5회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패치를 한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브론즈, 실버, 골드 티어에 집중되어 있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여기에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신규 티어, 에메랄드를 추가시켜 티어의 분포도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였죠. 이에 유저들의 의견 역시 나뉘긴 하였으나 그동안 소위 말한 억까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이라는 반응들도 다수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패치 때문인지 결국 천상계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티어에서 게임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각종 길목의 제한을 없앤 패치들은 MMR 뻥튀기 등을 이용한 생배 계정들에게는 티어를 올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제공. 그러면 또 발생하는 상위 티어의 수준 문제에 도돌이표, 추가로 인게임 밸런싱 문제로 소위 랭크 게임 수준이 개판 나버렸다는 평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 거죠. 라이엇도 라이엇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도 중이고 게임을 즐기는 우리 유저들도 유저들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으니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어가는 고인 게임 문제라고도 치부해볼 수 있겠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은 강등시 발생하는 점수 하락폭, 스플릿 일정, 그리고 랭크 수준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